넌 그 내가 그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한타 때는 똑같다는 거잖아. 한 번만 그걸 1레벨밖에 안 찍는다니까 지금. 네, 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1레벨밖에 안 찍어요 지금. 네, 이제 어쨌든 롤러 이제 2부를 시작합니다. 2부를 시작하는데 지금 쉔 얘기가 밖에서도 계속. 그래서 쉔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더 하자고? 쉔 일단 뭐 일단 뭐, 루니어스부터 먼저 쉔이 루니어스 아까 얘기했었던 거. 저는 아까 했던 얘기랑 거의 똑같은데 일단 했던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돌진기의 쿨다운이 긴 거를 10초 위, 짧은 거를 10초 밑이라고 했을 때 이번 쉔의 스킬이 16초나 됐다는 건 굉장히 심한. 자, 왜냐면 스킬을 다 돌진기 스킬을 싹 정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쉔이 굉장히 상위권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왜 정리했어? 그때는 제가 그 디스 게임 일할 때 디스 게임 있을 그거 때 올린다고 보시면 아, 지금 디스 게임이 또 있을 거예요. 그게 똑같은 글이래. 그러면 이제 결론은 탑으로 이제는 가기 어렵다. 어쨌건 이게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탑, 스킬 트리나 여러 면으로 좀 연구가 필요하다. 전 나는 그 생각. 탑에서 1대1 전투에 있어서 쉔의 너프는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다. 지금도 쉔이 탑 극강캐라고 불리진 않거든요. 운영적인 면에서는 뭐 여전히 밴을 당할 여지도 있긴 있는데 근데 쉔 얘기를 여기서 굳이 더 해야 되나? 난 일단 그 생각부터 드는데. 아, 저 계속 한 번씩 이렇게. 나는 이 쉔의 너프가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중에 하나는 이니시에이팅을 여는 스킬의 쿨이 늘어나는 거랑 생존기의 스킬의 쿨이 늘어나는 거랑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랑 이니시에이팅을 여는 스킬이 이걸 한 번 더 쓸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데 사실 제가 이제 대회 중계를 하면서 쉔이 그림자 돌진을 두 번 성공시켜서 이건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를 이런 그런 상황을 많이 본다기보다는 애시당초에 단결된 의지를 쓰고 나서 그림자 돌진을 썼을 때 그 한 번을 성공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한타가 갈리는 경우를 많이 더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번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전멸 그림자 돌진을 쓰는 경우도 참 많이 봤어요. 쉔을 볼 때는 그래서 최대한 많이 히트를 처음에 한 번을 히트를 시키는 거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결론적으로 봤을 때 최종적인 쿨다운은 8초로 동일한 거잖아요. 최초의 시점이 10초가 아니라 16초로 늘어난 상황이라는 거잖아. 그야말로 라인전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라인전에서 10초마다 그림자들을 매번 쓴다? 이건 난센스예요. 쓸 수 없어요. 네. 애시당초에 이 스킬을 그렇게 쓰도록 만들어야 상대 라이너가 바보지. 어차피 나는 이 쿨은 쿨 안에 무조건 계속해서 무한 반복을 쓸 수 있는 쿨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인전에서도 그렇게 큰 너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 돌진을 라인에서는 계속 쓰면서 그림자 돌진 써서 맞추고 W 키고 딜 교환하고 이런 그다음에 Q나 평타를 막다고 원래 쉔 라인전이 그거라서 난 이 10초마다 그림자 돌진을 쓰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지. 10초마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0초와 16초 사이에는 영향은 그건 라인전에서는 크다고 아무튼 제가 표정인 거를 한 가지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냥 2대2 전투가 벌어졌다. 쉔이 2로 들어갔다. 피가 반피가 됐다. 뒤로 빠지면서 2로 섰다. 그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니시에이팅용이 아니에요. 이니시에이팅 맞는데 2는 생존용도 많이 쓰는데 아니 뭐 그, 그런 것보다 생존용 아닌가? 생존용으로 동수형 얘기처럼 생존기로서 생존기가 쿨타임이 길어나는 건 굉장히 크다는 측면으로 보면은 나는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쉔은 그림자 돌진은 쉔의 생존기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아군을 살리는 사실은 생존기이기 때문에 나는 되게 그게 크다. 나 그냥 그 얘기하고 싶어. 방송에는 쉔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면서 계속 하고 있다. 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내리 나한테 결론을 내린다면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시키니까 한 거야 나. 내가 결론을 내린다면 그래도 밴은 된다. 궁극기가 사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밴 되는 이유는 그림자 돌진이 10초여서 밴되는 건 아니었다. 네, 만약에 그림자 돌진이 빛의 럭스의 빛의 속박처럼 빛의 속박 두 명만 걸리잖아. 그림자 돌진의 제한이 만약에 걸린다. 최대 인원이 뭐 두 명이나 세 명밖에 안 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너프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한번 좀 지켜봅시다. 네. 어쨌든 입놀이니까.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오늘도 이야기가 시끌시끌하게 나왔던 거고 차기 NLB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나이스게임TV가 무슨 생각인지를.
사실은 이 얘기를 지금 나는 꺼내야 되나? 그럼 이거 따지 말까요? 어느 정도는 나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일단 나는 이거는 다음으로 좀 넘겼으면 좀 대대적으로 좀 바꾸고 싶다 라는 게 나이스 게임 TV의 생각이고 그리고 라이엇도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단순히 우리의 생각만으로 지금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NLB는 재미없다. 이거는 네. 팩트. 네. 그리고 우리 나이스 게임 TV 내부적으로 NLB를 킬러 콘텐츠로 만들고 싶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근데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고 싶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네. 되고 있고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거는 나이스게임TV만의 생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스게임TV는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은 그 시청자분들도 스프링보다 썸머가 재미없다라는 거. 네. 근데 스프링이 재밌었던 이유는 스프링 선수들이 더 잘했던 게 아니라 네, 비슷한 실력들이 많이 맞붙었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썸머에서는 프로가 있었고 아마가 있었는데 이 실력 차이가 점점 벌어지 스프링 때보다 합숙하고 있는 프로팀과 그렇지 않은 아마팀과의 경기. 그러니까 이 프로팀에 있는 선수들 탑레이팅 아마 고수들의 탑 레이팅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5명 대 5명 팀전으로 붙었을 때는 전혀 다른 양상. 그러니까 단점이냐면 오늘 있었던 시드 챌린지 경기가 NLB 내내 있었던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잘 선방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NLB 정말 잘 선방했어. 그런 경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팩트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나이스 게임 TV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안까지는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그 과정에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께서 계속 피드백 주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수렴을 했고요. 또 바꿀 때 생길 수 있는 지금 대비 어떤 리스크나 NLB가 짊어지고 가야 할 기본적인 뭐 정체성 같은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는 일단은 여러분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할 수 있게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일단은 그런 말씀 정도까지를 방송에서 한번은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뭐가 있었냐면 서킷 포인트가 100포인트라는 굉장히 큰 서킷 포인트가 걸려있는데 이 100포인트를 어떻게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더 잘하는 팀이 아닌데도 가져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100포인트보다 굉장히 큰 포인트인데도 불구하고 100포인트보다 더 적은 포인트를 갖고 있는 팀들이 사실은 그 100포인트를 갖고 있는 팀보다 실력이 높다. 쉽게 말하면 시스템 자체가 선택을 강요한다. 그래서 그 서킷 포인트를 정말 실력이 있는 팀이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 방향이라는 점. 이 정도까지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서킷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좀 왜 쟤네가 100포인트를 갖고 있지?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된다는. 그쵸. 지금의 어찌 보면 5위인 그 CJ팀이 100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그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다 공감하는 얘기.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아, 저 팀은 저 서킷 포인트를 가질 만한 자격이 있어라는 시청자들이나 유저들이나 선수들도 모두 다 그게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시스템은 그런 수준이 아닌 상황이 지금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이제 차기 NLB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중요한 게 라이엇이 그 서킷 포인트 챌린저 서킷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만든 그 컨셉이 뭐냐면은 시즌 중에 계속 이런저런 대회가 열리고 거기서 서킷 포인트들을 차근차근 모아서 나중에 대표 선발전에 나와서 대표를 뽑혀서 월드 챔피언십에 가십시오. 기본적인 설계 자체가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 유럽이나 미국, 북미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국내가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이 너무 잘하고 팀들이 다수가 있는 거에 비해서 어떤 그런 서킷 개념의 대회가 완전히 이렇게 좀 풍부하게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는 좀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거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사실은 라이엇 게임즈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네. 우르곳의 카운터는 11을 당군의 카운터는 홀스. 그렇군요. 나 없을 때 아주 신나게 날아다니더니만. 그게 아니라 다는 얘기를 너무 오래 하니까 남들 모르는 얘기 한번 그걸 해봐.
아 남들이 모를 만한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서는 아 패치노트 그냥 보면 되지 뭐 다음 얘기잖아. 안 보잖아 근데. 안 보는 것도 있어. 나 봐. 아 형 말고. 난 보. 아까 난 아까 나 아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 마인드야 나. 어려운 막 어우 막 신기해 막 이렇게 나 못하겠어. 이미 다 뻔한 거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하냐 방송? 어떻게 흘러가니 다 아니까 대충. 다음 얘기 진행해봐. 자기들은 자기들은 방송 어떻게 하냐고. 근데 정상, 오 막 이렇게 어떻게 하냐. 정상인은 아니야. 근데 당근 형이 근데 나이 틀린 말은 아닌 게 저희가 요거가 이거 가지고 토론할 만큼 패치노트 너무 길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얘기한 것만큼 난 패치노트를 깊게 본 적이 없어. 나는 왜냐면 판테온 패치가 없거든. 근데 나는... 판테온 패치가 된 거 아니야? 17일날 판테온 패치가 됐어. 판테온이 버프를 받았다고. 근데 난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패치 됐어요? 패치 됐어. 어떻게요? 제고니아의 마태가 이게 원래는 한 건데 빡 찍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좀 덜 빡 떨어지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 아 이게 원래는 겹쳐졌는데 어마어마한 버프야. 아 뭔지 알겠다. 오, 뭔지 알겠지. 알겠지? 네. 어마어마한 버프로 받았어. 아, 그거 본 것 같은데 패치노트에서 근데 빵태형은 관심이 없어서. 아, 엄청난 버프. 엄청난 버프를 받았는데 내가 플레이하면서 세졌다는 느낌을 못 받았다는 거야 이때까지. 그래서 아직 안 된 줄 알았을 수도 있어. 왜 아직도 패치가 안 된다고 막 찾아보는데 된 거야. 그러니까 패치 얘기가 사실은 그런 거 다 알고 막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그런 얘기하는 거 자체가 사실 되게 지루하고 의미 없는 반복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뭐 웹진 활동을 안 하시거나 가볍게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되게 이런 설명이, 재밌고 흥미있는 네. 내용일 수도 있어서 이런 설명을 안 해주면 사실은 한마디로 뭐 좋은 내용 감사하지만 읽진 않았습니다거든 패치노트라는 게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해보면서 맞아요. 그냥 뭐 이게 사거리가 짧아졌는지 긴지 사실은 잘 못 느껴 그냥 게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말로 해줌으로써 한번 알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일단 뭐 계속 그 롤로와 당근 전야에 대해서 쟤는 나만 있으면 저래서 그냥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장님이랑 같이 그럼 비슷한 현상이 나고 어떤 과거가 과거사가 있어? 아니 없어요. 에미넴 때문에 화나서 그래? 아니야. 에미넴이 벌금 내려 한국 오면은 보내주는 걸로. 그런 게 아니라. 네, 에미넴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얘기를 저번 주에 쓰던 건 내가 지금 좀 그걸 해줘야 되나 해명을 좀 해줘야 되나? 해보세요. 저번 주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에미넴 어떻게 된 거냐. 당군이 많이 좀 열심히 못한? 해서 네. 그동안에 두 번에 이제 사실은 인색이 사라짐의 대명사지만 사실은 당군이 원조이기 때문에 그렇던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줘서 내가 에미넴 티켓을 한 두 장을 사주겠다. 오. 힙합을 좋아하니까. 아, 그러면은 그걸 예전에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응. 심지어 군대에 있는 나한테 전화로 자랑까지 했어. 내가 이 정도 사장이다.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한 그 예매하는 당일날 한 20분 전부터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 사주려고 빨리 매진이 될 거다 오픈을 다 하자마자 클릭을 하는데 멈춰 사이트가 어? 왜? 멈췄어 안돼 딱 풀렸는데 매진 그게 언제쯤이었어 정확히 그걸 시도를 한 게 딱 그 오픈하자마자 오픈하자마자? 어. 의중이 형 얘기는 달랐는데 지난주에 아니야 오픈한 지 꽤 지나서 물어보니까는 그때 이미 아 그날 말씀 안 하시고 이미 나중에 표 예매가 되게 오래됐어 다 매진됐대 그래서 난 그게 궁금해지지 구했나 안 구했나 말을 안 하셔 주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아 그러고 나서 얘기했어요 표가 근데 그게 한참 지난 후에 그 당일날 말한 게 아니야 한참 지난 후에 나 어떻게 됐을까 어차피 나 안 가려고 했어 이랬는데 한참 지난 후에 아 맞다 흥분하지 마 아 맞다 아 그거 못 구했다 땡 그렇게 말씀하 나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뭐 아는 사람 현대카드 있어서 그렇게 구하나? 그 구하기 되게 힘든데? 아, 너를 구하기 힘든 거로 어려운 거 알고 있었고 당연히 구하기 힘들죠 그거 당연히 다 매진이죠 어쨌든 그래서 알고 뭐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나는 했는데 그 사이트 멈추더라고 딱 오픈하자마자 멈춰가지고 계속 눌렀는데 안 돼 그래서 딱 됐는데 이미 다 매진이 됐어 그 애들이 막 그 채팅창에서 내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표라도 구해줘야지 그러니까 나한테 당구는 그 정도 존재가 안표까지 구해줄 근데 내가 분명히 나는 됐다고 했어 내가 나 아니, 필요 없다고 했어 맨 처음에 나한테 에미넴 표를 준대 아 괜찮다고 나 필요 없다고 근데. 없다고 사장님한테 됐다고 이랬어 아니 그니까 아니 괜찮 저 괜찮아 아, 괜찮다 그러는데 안 가도 돼요 근데 나는 어쨌든 그때 한 기다렸다가 클릭은 했었어
되면 사주려고. 그러면은 그때 일 이후로 이렇게 아니야. 사일만 계시면 얘기를 안 하게 된 거야? 아니 담아두는 거지. 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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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뭐 할미넨 공연이라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싫어. 나몰라 패밀리 뭐 이런 거. 다음 얘기. 그 힙합만 좋아하는 거야? 뭐 일렉트로닉이나 이런 건 안 좋아해? 힙합을 좋아해. 힙합. 아, 투팍 연예인도 좋아하고. 여자 연예인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최근에는 힙합에 누구야? 누가 있어? 우리나라나 해외 아티스트 한 명씩 꼽는다면. 아, 제가 꼽아야 됩니까? 네. 그런 아니, 얘기 좋아하잖아요. 아니, 싫어. 그러니까 한 명씩. 궁금하게 뭐 그런 얘기를 해. 아, 한 명씩 꼽아, 난 궁금해서. 아니, 아니. 아, 요새. 그니까, 프로젝트 좋아하는, 지금 제일 좋아하는 힙합. 좋아하는. 에미넴 빼고. 에미넴 좋아하죠. 그리고. 한국에 국내 아티스트들 중에. 국내 많죠. 한 명만. 국내는 개코. 아, 개코. 다이나믹 듀오? 다이나믹 듀오. 외국은 드레이크. 드레이크. 드레이크 누구, 누군지를 모르겠어. 하면 끄라고 저거 끄라고. 아, 아 저거 틀지 말라고 짜증. 자 이거 바로 길거리 힙합.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지난주 올라왔어요. 이게 예전에 그 MC 단군이 언제 알고 MC 단군 예전에 젊었을 때 청춘 문제라는 자작곡을 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한 건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난주 올라와서 말했는데 이게 되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해놓고 그냥 멋있게 공연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무슨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경연대회가 있었어. 여러 가지 나가는 뭐 힙합은 아니었고 꼭 여러 가지 이렇게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아, 말하자면 그런 자기네가 제일 잘한 것 같을 때 딱 현장을 가보니까 자기네가 떨어진 거야. 근데 못 올라와서 졸렬하게 본전 현장 바로 옆에 저거 설치해놓고 저기 가서 공연을 한 거야. 봐라 본선 무대 나가는 분들 우리가 잘한다는 거 보여주려고. 진짜? 저 옆에 본선 현장 있는 거야 지금. 얼마나 졸렬해요. 방해 안 들린 거야 방해? 방해 안 했어요. 아 진짜 그이더라고요 지금? 맞습니다. 그렇게 졸렬하니 담아두지. 그러면은 에미넴 사는 중에 존야가 풀리는 거야? 아니 그런 거라 봐도 그냥 지금 분위기 따라 다른 건데 사적인 얘기하면 또 나 잘하잖아. 이런 얘기는 제가 아니더라고요. 여기 저도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굳이 말해도 같은 얘기예요. 찾기 잘하고 나올 계획이 없어. 쓰고 있는 거 마구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추억이 아니잖아요. 어, MC 당군 실시간 검색어 1위 했었죠. 1위 네이버 1위. 네이버 1위. 대단한 사람이에요. 청춘 부재 당군. 와 이거 활약 쩌는데. 오. 이제 몇 시였지? GTV? 지금 나 뭐 활약 시도 한번 해볼까요? 하지 마. 당군. 삼성부채? MC 단군아. 오, MC 단군아. 그냥 단군아스로 한번. 단군아스로 한번. 네이버 검색어 한번. 화력 한번 달려볼까 우리? 네, 창피하게. 네이버 네이버에서 떠줘야 돼. 네이버 10위권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야 돼. 단군아. 단군아 한번 여러분 가나요? 가자. 갑시다 여러분. 화력 보여주세요. 아니, 단군아. 아, 빨리 다른. 대한민국이 모두 할 때까지 단군아. 네이버 검색 지금 가세요. 에미넴이 볼 때까지. 낮게 빨리. 자 쿠키 삭제하면서 가는 거예요. 단군아. 단군아. 단군아 검색하고 화력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제 영상도 줄줄 이렇게 다 뜨는 거야. 예전에 저게 영상에 하나만 떴었거든. 단군아 강은지는 뭐야. 좋겠다 같이 옆에. 자작 아니야 자작 아니야 이거. 단군아 추천 정보. 그래요. 자 낮게 월간 평가. 낮게 월간 평가. 단군아
단군아 나도 검색해줄게. 하지 마. 우리 모두 단군아를 검색해 봅시다. 우리 그때 있잖아 그거. 뭐? 가장 솔직한 방송? 그걸로 무슨 검색어 뜬 적 있잖아요. 응. 나이스게임 TV. 응. 오는 주 막 그 친구들한테 막 연락 와. 무슨 일 하냐고. 무슨 짓 하냐고. 아직도 가는 중이냐고? 단군은 코가 뻗어져 있어. 아, 저 불펌쟁이 보내줬는데. 네 버전이래. 아, 이거. 약간 보내줬었는데 카피대형이 너무 우려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안 틀었었어요. 야, 형 이러다 진짜 싸이처럼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싸이를 통해서 B급 정서의 향수가 모든 사람들의 추억이 되고 있는 시대라고. 단구나 춤 하나 만들자. 아, 괜찮다. 저 이거. 춤 이름은 폭풍 귀요미 춤. 혹시 알아? 그럼 에미넴이 피처링 하자 그랬지? 그러니까 그거도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미쳐 날뛰고 있을 수도 있다고. 충분히 가능해. 다음 얘기합시다. 야채 월간평가. 단군은 어떻게 안 되나? 네이버 12하는 못 되나? 실시간 순간 검색어 이런 거에? 목도리 도마뱀 춤 이런 게 있어. 무리를 건네. 박지성이 했었어요 월드컵 때. 나중에 LOL 챔프로 나오면 재밌겠다. 50 레전더리 스킨에 단군아 춤. 그만해. 신 여러분이 창피해? 별로 창피하진 않은데. 그럼 계속 하지 뭐. 저한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싫어요. 우린 좋아. 탑이야 네가 근데. 진짜 지금은 월말 평가 하자고. 낙겜은 이제 당근으로 대동단결하고 이런 게 싫다. 부담스럽다. 너무 싫어. 나가 있어 그러면. 아 너무 싫어 봐. 아 롤에는 빠른 별이 있다면 낙겜에는 당근이. 아 그래. 너무 싫어. 방금 들어갈 때마다 오늘 어떻게 웃기지? 막 이러고 완전 부담스럽다고 진짜 미친 것 같아. 스트레스 받아. 야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들, 예능에 나오고 있는 연예인들 대부분은 똑같은 책임감으로 방송에 임하고 있어. 그러면서 형이 그 급이야. 아, 쟤 연예인 아니잖아. 넌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세계 최고의 연예인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렇죠 사장님? 아, 무슨 말이야? 주간평, 아, 한주 방송평가. 라이프게임TV 한주 방송평가를 한주보다 이제 8월 말이니까. 말이니까 오늘이. 아 맞다 월급 평가. 네 오늘 월급 날. 오늘 월급 날이에요? 예. 그런가? 9월 1일. 월급 딱 들어가요. 아 오늘 9월 1일이야? 예. 오늘 8월 31일이지. 아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9월 1일 됐구나. 와 아직 안 됐어요. 아 11시 내일 되는구나. 시간이 사라지네. 월급은 다 입금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한 달이 사라졌네요. 월급 입금 됐는데 직원들 말고 나머지는 입금이 아직 안 됐어요. 드릴 돈들. 그건 뭐 이게 루니어스의 출연료 이런 것들. 상금이라는 것도 아까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거가 내일 상금이나 이거가 와이프가 좀 처갓집을 가가지고 창진이가 어제 이제 너무 아침까지 맞아. 방송을 해서 좀 늦게 전달이 돼가지고 내일 다 입금이 되는 걸로. 아무튼 월간 평가는 일단은 원래는 전체적으로 동수형이 요일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자별로 해가지고 시청자 분들 데이터랑 그 다음에 실제 뭐 다운로드 VOD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했나 이걸 막 다 분석을 했었는데 방송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 미스에서 그거를 어떻게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볼까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준비는 못했는데 이야기는 좀 해보죠. 그 이제 자료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시청자 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거의 가장 많이 이제 그 시청자 가장 많은 시청자 수를 기록한 거는 하루에 40만 명이 보는 그러니까 그게 누적 그렇죠. 누적 데이터 40만 명 보는 시청자를 다 합쳐서 유스트림과 트위치와 아프리카 다음과 다 합쳤을 때 40만이 육박할 정도로 되는데 문제는 그 이제 시청자 한 명당 저희가 이제 매출 수익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지표를 저희가 가져오진 못해요. 했더라고. 예전에도 참담했지만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는 않은 대신에 전체 시청자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한번 얘기해야겠는데요. 여러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추천도 그러니까 사실 추천
숫자가 결국은 랭킹, 아프리카 랭킹, 뭐 나이스게임 TV가 사실 아프리카로만 방송을 송출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아프리카이기 네. 때문에 아프리카의 랭킹이 사실 지금 이제 김동수 해설이 나이스게임 TV에서 해설도 하지만 마케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스폰서를 붙인다는 것들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런 게 사실은 결국은 아프리카 랭킹은 시청자들이 귀찮음으로써 기꺼이 추천을 해준다. 네. 이런 의미가 좀 내포가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예, 아프리카에서 저희가 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 너희 몇 명바가 아니라 그래 너희 순위 몇 명이야. 사실은 그게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순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추천이라는 개념, 그리고 아프리카 TV라고 하는 개념이 나이스겜 TV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해가 되는 건지 저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여기 입사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해오고 특히 추천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어떤 걸 뜻하는지를 계속해서 좀 고민을 좀 했거든요. 이거에 우리는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시청자만 늘리면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그 가깝게 가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추천이라고 하는 건 시청자들의 충성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추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프로그램에 그 프로그램은 충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애정이 많은 시청자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 애청자가 그렇죠. 많다. 애청자가 많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애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거기에 후원하는 협찬사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 일례로 지금 시청자는 훨씬 많아졌어 우리는. 근데 예전에 집으로는 시청자 수는 적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협찬사도 있어.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애청자의 개념, 이 프로그램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지에 대한 지표가 지금 우리는 시청자 수를 늘리는 데 성공했는데 이 사람들을 애청자로 만드는 작업을 이제는 해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온 거지. 그거에 대한 지표가 이제 나는 추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추천을 끌어올리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우리는 왔다고 생각을 해. 그래야지 우리가 더 윤택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이스게임 TV가 사실은 순위를 올리는데 연을 올려본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실 1위도 찍어본 적이 있고 근데 사실은 그게 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짜증나는 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뭔가를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뭔가를 또 하나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추천이 잘 나오게 하게 하는 노하우는 이미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추천이 왜 그렇게 잡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단순히 우리가 재밌는 걸 만들고 많은 사람이 보면은 우리가 그런 어떤 추천이라는 직관적인 지표도 잘 아니 추천이 아니라 랭킹이라는 직관적인 지표도 잘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프리카 입장에서 문제가 돼요. 왜냐면 아프리카도 엄연한 이익 창출을 위한 기업이고 아프리카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했으면은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게 아프리카의 이득이 되는 방향을 고민 안 할 수가 없는데 추천이라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유료 아이템들을 어떤 그 랭킹 지표에 넣는 것 자체가 있어야지 사실은 아프리카 입장에서도 아프리카를 돌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추천은 약간 민감할 수 있는 게 이게 지나치게 노골적인 추천은 이를테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드라마나 예능 방송에서의 노골적인 PPL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는 거지. 그게 노골적이면 노골적일수록 시청자들은 본질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나는 그거의 현명한 선택이 이번에 신세의 품격에서 나왔던 PPL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저걸 뻔히 PPL인 걸 알지만 그게 이제 극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보니 대놓고 PPL을 하는데도 믿지가 않아. 이거를 우리가 과연 이 추천 방식이라고 하는 거를 나이스게임 TV에서 이제는 정말 재미있고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든 상황에서 이 추천을 시청자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 이거를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할 때가 그거는 이미 알고 있다고 내가 얘기한 근데, 거고 근데 노골적이잖아 지금 그러니까는 이거를 추천해주세요라고 자주 얘기하는 거가 효과가 좋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천 구걸하는 것처럼 거부감이 드는 거고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동수 형 의견에 나는 더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신사의 품격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피폐를 잘 녹아들였기 때문도 있지만은 신사의 품격이랑 컨텐츠에 대한 그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잡음이 안 났다고 봐. 왜냐면은 대표적으로 PPL로 까였던 게 예전에 더킹 투아츠. 뭐 더킹 투아츠도 그렇지만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면은 한 획을 그었던 게 전지현 형 알겠지 또 전지현 씨 주연했던 그 장혁이랑 같이 나왔던 내 여자친구를 소개. 네,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아예 대놓고 막 에드벌런의 뒤에 막 그 협찬해준데 막 깔려 있고 막 샴푸는 다 그거 쓰고 있고 막 이런 식이고 막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없는 상황에서 느껴지고 와닿는 거지. 얘네가 아 돈 때문에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신사의 품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도 컨텐츠에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은 광고가 보여도 그게 눈에 띄든 안 띄든 다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들어줬으면 감사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진호 형 이야기처럼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라는 면도 있지만은 반대로 봤을 때는 계속 우리가 시청자를 만족시켜서 나중에는 시청자분들이 더 동생이 말한 애청자 개념이 돼서 의도적으로라도 나이스게임TV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나이스게임TV가 더 재밌는 컨텐츠를 나한테 주려면은 내가 뭘 해주면 되겠다라는 개념 자체가 계속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단시간에 안 된다는 거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그거는 이게 광석이 얘기에 나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컨텐츠에 만족을 해. 추천을 눌러주는 것과는 다른 거야. 까먹는다. 시청자들도 사실은 까먹어. 아, 추천 네. 눌러주자면 아 맞다 이렇게 눌러주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얘기를 방송 중간중간에 계속 하면 할수록 추천 개수는 올라가는 게 맞고 그래서 더 자주자주 하면 추천은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듣기가 싫어지는 역효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했었던 게 추천이 몇 개 이상 올라가면 뭐 이런 걸 걸었던 거지. 몇 개, 추천 몇 개 이상을 하면 고추를, 청양고추를 먹거나 뭐 이런 벌칙성, 그러니까 가학성 어떤 그런 행위를 해줘야 해주는 거는 시청자들 좋아해. 이거에 내가 추천을 누를 수 있어. 그런 것 같아. 이 신세의 품격 작가가 김문숙 작가인데 그 전에 온웨어를 쓸 때는 그때도 똑같이 노골적인 PPL은 그때 욕을 오지게 먹었거든요. 맞아요. 정말 너무 진짜 너무. 진짜 너무. 근데 그 어떤 경험을 쌓다 보니까 내공이 쌓이다 보니까 PPL에 대해서. 그쵸. 그런 걸 쌓았던 것을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도 지금은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은 넣는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시행착오를 겪는 그 상황이 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제일 심플하게 생각하면 되는 게 뭐냐면 시청자들 추천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그러면 뭐 해줄게요 라는 게 있어야 돼.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지. 가학성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추천을 많이 받아서 랭킹 올라가면은 홀스 단군 두 명이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로. 아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떼어올랐어요. 굉장히 괴로워할 거 아니야. 단군이 형만 있어도 돼요. 어떻게? 낮게면 단군 형이 뭔가 영상을 하나 찍기만 해도 만약에 아, 추천 몇 개 이상 단군아 이 편을 찍겠다. 추천수를 형 추천수 몇 개 이거 대박인데? 형 내가 이해해주면 나 생각을 했지만 형을 위해 말을 안 했어. 최고인데 최고인데 이거 생각만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추천수로 하면 안 되고 그럼요. 랭킹을 한 뭐 1위 3위? 뭐 이렇게 1위까지 1위를 해야죠. 1위 랭킹 1위를 가면 랭킹 2위 하면은 단구나 2편을 랭킹 2위 하면 모자이크 랭킹 1위 하면 노모. 와 아 괜찮은데? 괜찮네. 굉장히 훌륭한데요? 지금 나만? 다 빠질라 그래 보면은 너도 뭐해? 시청자들 별로 뭐 하셔가지고 시청자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 동생도 뭐하고 오수생도 뭐하고 맨날 나온다. 왜 물기 신작처럼 써? 안돼 됩니다. 아니, 나 말고 그러면은 타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제 한 5위서부터 하나씩을 걸어. 그래. 5위서부터 1위를 찍으면 단군아스를 가는 거고. 그거는 확실하다. 1위는 단군. 1위를 하면 단군아스 새로운 버전을 제작을 하겠다. 단군아 내 1위 하면 단군아 새로운 버전에 청춘부자 말고 다른 거 라이브도 보여주고 다 할 수 있어. 와! 우와! 우와! 대박! 다 해줄게 다. 신곡 발표! 야, 진짜! 야! 와! 1위 하면 최초 힙합과 단군아스 전무 AV의 결합. 1위 하면 단군은 단군아스 신버전과 신곡 발표를 응. 그리고 이제 5위부터 그러면 출연진들이 뭐 하나씩 걸지. 나는 애아빠니까 좀 빼주고 애아빠인데 계속. 근데 그런 게 문제라니까. 애아빠니까 빠지고 그럼 나는 총각이니까 빠질래. 총각이니까 해. 아 이미지를 위해서 결혼해야지. 뭐 나도 저쪽에. 유부남이니까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죠. 가족들과의 여행?
괜찮다 그런 거. 가족 말. 그건 또 괜찮아. 너도 뭐 괜찮아요. 온라인 단단히냐면서요. 단단히냐면서요. 여기서 좀 괜찮대. 사회생활 할 줄 알아. 박쥐야 박쥐. 그럼 뭘 할까? 뭐 하나씩 던져봐 그러면. 너 해봐. 그러니까 이게 마땅히 그게 안 나와. 시청자가 원하는 게 워낙 단분하시다 보니까 시청자들의 선택에 맡기지 뭐. 사실은 예전에는 그거 했었거든. 그 집으로 코스프레를 하고 숙대 앞에서 프리허그 를 한 적이 있었거든. 동수형? 그 영 진짜 동수형 끝내줄 것 같아. 영상 볼 수 있나요? 그때 우리 찍었던 거? 일단 얘기 여기 당사자들은 없으니까. 그때 교복하고 세일러복 이런 거를 입혀가지고 숙대 앞에서 남자, 남자, 걔가 남자, 떡대가 형만 했어요. 이만한 애들 동생같이. 그래서 숙대 앞에서 프리허그를 벌칙으로 창진이가 찍으려고 쪽팔려서 숨어서 찍어. 아, 벌칙으로 되게 스케일이 컸네요. 네네. 그러면 아 나오네요. 마스터즈와 목동이라고 숙명여대 예전 효창공원 쪽에 나이스게임 TV 사무실이 있었는데 정복이 진짜 정복. 에, 숙대 정문 앞입니다. 여자 진짜 많아요. 변신 옛날 사무실 떠오르네요. 옛날 사무실입니다. 왼쪽이 목동 오른쪽이 마스터즈 저렇게 생긴 애들이 대박! 프리허그를 들고 잠바를 보면 알겠지만 겨울에 겨울이야. 바바리맨들이야. 바바리맨 왜 쓰시니? 오. 아 스타킹 막. 오. 스타킹. 여대생들이 무슨 자리이신 데잖아요. 근데 여대생들이 되게 호의적으로 많이 잘 도와줬어요. 아 진짜 그래요? 재밌다고. 나쁜 의도가 아니니까. 어 근데 이건 너무 쇼킹하다. 그래서 좀 수희 아저씨는 사실 예민하게 있었었어요. 이거는 나이스 게임 TV의 탑만 해야 돼요. 그런 게 안 된다고요. 아, 무슨 세컨